저에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. 어떻게 하면 솔로를 잘해요? 어떻게 하면 연주를 잘해요? 어떻게 하면은 편곡을 잘해요? 음악을 잘하고 싶어요.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해봐요.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, 연주가를 찾아요.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의 음악을 똑같이 카피하는 거죠. 컴퓨터 사용하고요. 이렇게 키보드 저 사용하잖아요. 뭐 이렇게 뭐 좋은 건 아닌데. 이렇게 제가 미드 작업할 때 쓰는 것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에다 놓고요. 그 음악을 그대로 똑같이 따는 거예요. 프로그램도 뭐 요즘 건 아니에요. 케이크워크 9인데요. 미디 작업하기는 아주 편해서 저는 손에 익어서 이걸 주로 사용합니다. 물론 시퀀서 작업할 때는 큐베이스나 로직 이런 거다 사용하죠. 그렇지만 뭐 간단한 작업할 때는 미디 이 큐베이스를 사용해요. 왜냐면은 에러도 적고 그냥 빨리빨리 뜨니까. 앞으로 나올 저의 편곡법 책. 그 책에서는 큐베이스 로직 이 사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편곡하는 법을 알려드리는데요. 일단 케이크워크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리핑턴스의 하이드 어웨이라는 곡을 전부 따요. 어떻게 땄냐? 베이스, 드럼 할것 없이 전부 다 땁니다. 솔로 뭐다 따요. 이렇게 재생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그대로 연주를 해보시는 거예요, 여러분이. 연주해보는 거예요. 중간에 솔로를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보시는 거죠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고 이해하는지 아시게 돼요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연주를 정말 잘하시기를 저는 기원을 해요. 그래서 저 이렇게 한곡 이렇게 만드는데 거의 뭐 반나절 걸려서 따죠. 뭐 어려운 연주자 같은 경우는 그 솔로 따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.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. 계속 쳐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음악을 만들었을까? 어떻게 해서 이런 코드를 썼을까? 이런 멜로디를 썼을까? 여러분, 이 방법이 음악을 늘게 하는 데는요,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 성공하세요.